오케이, 구글 클래스룸에 오늘 수업 다시 얘기할게요. 부정사 덜 했는 거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 다 하고 나면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 시험 칠것좀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오늘 수동태 파트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주로 주로가 아니고 계속 그래머터판 해놓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중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6쪽에 있는 거.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거 to know oneself is very hard.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하나 안 써먹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건? 그렇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양이들입니까? 선생님이 지 혼자 막 신나. 천진난만하게 그냥 개코도 모르고 앉아 있던가요? 예. 가주어 신주어 구문 쓰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못 참고 지나가는 우리의 똑똑한 흰 모시댁의 모동이군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가져오신 요금 쓰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를 하다가 말았냐 하면은 부사적용법 중에서 결과적인 거하고 어찌 어떤 만들어서 뭐 easy to use 쓰기 쉬운 ready to go 갈 준비된 이런 거 어찌 어떤 만들어서 부사적용법인 거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문제 유형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 street is가 보이고 cross dangerous to가 있으면 누가 어떻단 얘기입니까? 도로는 위험하다는 거. 뭐 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그 도로가 위험합니다. The street is dangerous. 그렇죠. The street is dangerous. 뭐 하기에는? To cross. 그래서 to cross가 1, 2, 3, 4, 5, 6, 7 중에 뭔지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명사적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 하는 거죠.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아니면 부사적이냐 이거였는데, 이제 부사적인 거에서 여러분들 몇 개를 배웠어. 뭐를 나타내 3-A 뭐를 나타내는 경우,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쓸수 있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3-P 뭐였냐, 감정의 원인이었죠.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 Glad to meet you. I am glad to meet you. 만나서 어떤 상태가 되었다? 그렇죠. 기쁜 상태가 되었다, 이거. I am glad to meet you. Glad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 3-B-. 뭐 할까? 여기 점. 그래서 뭐 만드는 경우? 어찌? 어떤을 만드는 경우? 그래서 사용하기 쉬운? is to use. 여기에 왜 3-B를 안 했고 3-C를 안 했냐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라 그랬죠. glad도 형용사, is도 형용사. 그래서 이것도 다 사실 알고 봤더니 어찌 어떤, 어찌 기쁜, 너를 만나서 기쁜, 어찌 쉬운, 유즈하기 쉬운.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너무 겹쳐서. 보이죠? it use.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냐? 3-C 배웠죠. 뭘 나타내는 경우?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그렇습니까? 자라서 뭐 어른 돼 갖고 의사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어나 봤더니 집이 불타고 있더라.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woke up to find the house on fire 뭐 이런 거.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런 것들이 결과적 용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뭐는 이미 다루었고, 요거 두 개는 이미 다루었고, 지금 얘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게 그 중에 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1, 2, 3 중에 뭐냐. 3이라면 3-A냐, 3-B냐, 3-B-냐, 아니면 3-C냐. 그니까. 그 다음에 she 어쩌고 저쩌고 herself in the hospital 했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 뭐 했단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녀가 깼단 말이죠. 깨가지고 뭐를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깼는데 뭐 어찌 됐단 얘기입니까? 그녀 스스로
그 뭔 소리인데 도대체? 어? 그냥 깼는데 뭐. 그렇죠. 내가 막 자기 자신 찾아다닌 거죠. 병원에 가가지고 나 어디 있지? 저 이거 find A 어떠이냐? find A 어떤? 또 설명할까? find A 어떤? find A 어떤?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고? A가 저 깨닫다라 했죠. A가 어떤 상태를 깨닫다. A가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되다라 뜻이야. Find를 내가 그러면서 이거 Find를 맨날 찾다만 하지 말라 그랬어. 어? Get to know. 알게 되다라 뜻도 있다고. A가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되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I found the room. 아 뭐 I found the water dirty야 뭐예요? I found the water dirty. 그 물이 더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됐습니까? 5형식 할 때서 so A is 어떤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뭐 의식을 잃었다가 깨봤더니 어디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됐다?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알게 됐단 얘기죠. 어, 너 병원에 누워 있네. 됐습니까? 그럼 그녀가 깼습니다. She awoke. awoke에서 뭐 했다? To find herself in the hospital. In the hospital 어떤 시잖아 이거 어떤 시 되잖아요. Where에 대한 대답이지만 선생님이 옛날에 전치사 구는 무슨 시나 무슨 시 할 수 있다. 어떤 시나 어찌 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됐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됐다. She woke up to find herself in the hospit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킹이 뭐 했다? 100살 됐다 얘기하는 거니까 더 킹이 뭐 했다? lived 했대죠. 아이고, lived 했는데 그래서 to be 100 years old. 됐습니까? 그러면 1, 2, 3 중에서 1번하고 똑같은 건 2번이에요? 3번이에요? 2번.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3번하고 똑같은 건? 투 부정사 하는 일이 똑같은 것끼리 한번 묶어보잔 말이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건? 1번하고 똑같은 응. 거. 없죠. 1번하고 똑같은 건 없죠. 네. 그러면 3번하고 똑같은 건 2번이죠. 2번하고 3번하고 둘 다 to 부정사의 부선형 용법이고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뭐예요? 결과적 용법이죠. 그 말은 두 문장을 똑같이 다른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다른 표현 가능한 거 2번 문장 뭐? She awoke and found herself in the hospital. 왜 found the awoke 하고 시제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and라는 접속사 썼으면 다시 한 번 더 주어 동사가 나오죠? 다시 한 번 더 주어 동사를 쓸 때 늘 영어에서 조심해야 될 거 뭐? 시제죠, 시제. She awoke and found, she를 또 넣어도 되고, she awoke and she found herself in the hospital. 그러면 얘도 똑같겠죠?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The king lived and he was 100 years old. 이 부분을 and he was로 바꿨을 수 있다. 뭐 became 하든지 100살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and he was 100 years 또는 and was 대신에 became 100 years ol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둘 다 결과적 용법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쓰면 시제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lived가 과거니까 100살 된 것도 과거의 일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번 문장은 다른 표현 방법이 지금은 to 부정사가 부선형 용법이고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위험한? 건너가기 위험한. dangerous가 분명히 위험한이란 어떤 식으로 뒤에 to 부정사가 어찌 어떤 건너기 위험한 그 도로는 건너기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to cross 이 부분을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위험합니다. It is dangerous. 그 도로를 건너가는 것은 the street. 그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인데 그때는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 되는 거죠. It is dangerous to cross the street. 그때 it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가주어 진주어라고 그랬죠. It is dangerous to cross the street.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 문장에 나는 건너가도 상관없는데 세 살짜리 네가 건너가긴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나는 상관없는데 네가 건너긴 위험해라고 할 수도 있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도로는 네가 이 문장에다가 어떻게 하면 네가 건너가긴 위험하다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죠. 준비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그 도로를 건너기는 위험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It is dangerous for you to cross the street.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그냥 넣어도 되죠. 네. 어떻게 해도 되겠다. 자, 방금 이렇게 했습니다. It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누구로선? For you로선. 뭐하기가? To cross the street. 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건 너무 많이 성형수술 너무 많이 한 거고요. 여기다가 단순하게 뭘 넣어도 됩니다. 그 도로는 위험합니다. The street is dangerous. 누구로선 뭐 하기에? For you to 그렇지. 여기다가 for you를 넣어줘도 똑같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며. 그럼 to do 앞에 for 플러스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넣어도 된단 말이죠. The street is dangerous for you. 그 도로는 너에겐 위험해. 뭐 하기에요? To cross 하기에는.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말도 덧붙여 볼까요? 그 도로는 너무 위험해. 네가 건너가기에는. 그래서 건너간다, 못 건너간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 도로는 너무 위험해. 네가 건너가기에는. For you to cross 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 street is too dangerous for you to cross는 is too dangerous for you to cross는 뭐로 바꿔 쓸수 있죠? The street is so dangerous. 잠깐만요. The street is so 끊어읽기 순서대로 dangerous, dangerous. 이제 그래서라는 말 붙일 차례죠. 그래서 that. You can't cross the street. 그렇죠. You can't cross the street. 오, 이거 안 빼먹고 잘했네요. 됐습니까? 예. 같이 나타날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며. 그러면 cross는 타동사니까 the street를 가질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걔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여기 없던 게왜 나타났어요? 이거는 몇 문장이야? 이건 한 문장이야. 스트리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또 넣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두 문장이야. 여기까지 한 문장, 원인을 나타내는 한 문장, 그다음에 대시라는 접속사 나왔으니까 뒤에 다시 한번더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알아둬야 돼요. 이제 중이면. 넌 뭐야? 초딩들 거구나.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언어는 읽고 쓰기에 어렵대요.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The language is difficult to read and write. 됐습니까? 그러면 그건 너무 어려워 쓰고 읽기에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for 플러스 뭐가 없는 이유는 이 언어가 읽고 쓰기 어려운 건 특정한 사람한테만 읽고 쓰기 어려운 거야? 일반적으로 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거야? 그 사람에게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생겨졌다? For people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The language is difficult for people to read and write. 뭐 for dogs는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Korean is difficult for dogs to read and write. 뭐 한국어는 개들이 읽고 쓰기엔 너무 어려워. 아닐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사람 일반인을 얘기하는 거죠.
헤이, 그 다음에, 결국 이게 이제 그거 중에 뭡니까, 이거? 뭐를 만들고 있다, 뭐를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그래서 그 언어는 어찌, 어떤 언어다? 읽고 쓰기 어려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깨어나서, 지금 이거 1번은 어찌, 어떤 만들기 때문에 부사적이라는 거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는 깨어나서 걔가 없어진 걸 알았어. 언제 깨어나서? 과거에 깨어나서 언제 알았어? 과거에 알았지만 이 알았다는 표현을 할 때는 to 뒤에 동사의 원형을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to 시제일치를 할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issing의 뜻이 뭐예요? missing. 없어진입니까? 없어지답니까? 뭐 없어지기입니까? 무슨 시예요? 그러면 뭐 A 어떤이네요. 뭐 A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알다 노우니까 노우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어? 노우는 뭘 좋아하냐? 노우는 that 좋아합니다. that. 우리 여러분들 형식 배우세요. 형식. 노우는 몇 형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 3형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I know that he is a doctor 이런 거. 여기에 알다는 나 알다는 단어 알지 노우잖아 이거 모를까 봐 이러면 틀린다고요. 노우 쓰고 싶어. 노우 쓰는 방법도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노우를 써도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쨌든 she woke up to find the dog missing. 됐습니까? 노우 쓰고 싶어. 알았어. she woke up to know That the dog was missing.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3형식 좋아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형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선생님 영어 배울 때는, 자, 이건 몇 형식이야! 자, 이 문장 몇 형식이야! 맨날 이러면서 영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맨날 수학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 저는 어떤 몇 형식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뭐,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는 뭐예요?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게 선생님이 이 문장의 구조가 뭐냐라고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문장의 형식들에 대한 얘기고, 그걸 자연스럽게 그냥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뭐, 그렇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기계는 사용하기가 쉽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했던 그거네. 그래서, this machine is easy to use. 됐습니까? 그래서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쓰기, 쉬운. 됐습니까? 오케이. 뭐 광고할 때 많이 나오죠. This phone is easy to 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렇다면 3번하고 같은 건? 그렇죠. 1번이죠. 둘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고, 2번은 무슨 적용법? 결과적 용법이기 때문에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할때 워크업 잘 봤습니까? 워크업 잘 보라고 한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다? She and she found the dog missing. She는 생략할 수가 있죠. She woke up and found. She woke up and she found the dog missing.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4번. 문장을 밑줄 친 부분을 유의해서 해석해라. 오케이, 그럼 The movie is hard to understand. 예, 뜻은 뭐예요? 그 영화는? 그렇죠. 그 영화가 어려운데, 어찌 어렵다고? 그렇죠. 이해하기에 어렵다. 그래서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The movie is difficult to understand it. 같은 표현, 뭐라고요? It. is hard to understand the movie. 그때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부사정법으로 할 수도 있고 명사정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It is hard. 어렵습니다. 뭐가요? To understand the movie 하는 것은. The movie is hard to understan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entered the room to find it empty. 여기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The room. 그렇죠. The room 대신 온 거죠. 됐습니까? empty의 뜻은 뭔지는 알죠? 네. 그렇죠. 뭐예요? 비어있는. 반대말은? full이죠. 됐습니까? 가득 찬 full, 텅 빈, empty. 뭐 물론 풀이 배부른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반대말이 헝그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뭐 했는데 엔터드 했죠? 네. 저 무엇을 엔터드 했습니까? 더 룸에 엔터드 했죠. 그들이 방에 들어가서 뭐 했다? 파인드. 깨닫게 되었다. 누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그렇죠. 그들은 방에 들어가서 그 방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 용법이죠, 이번에는. 아까는 어찌 어떤이었고요. 그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 결과 뭐 하게 됐다? Find the room empty. 방이 비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똑같은 문장 뭔지, 자, 이런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똑같은 문장 뭐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답을 들었을 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틀렸다면 뭐를 왜 틀렸는지 늘 생각하세요. 자, they entered the room to find it empty. 생략 하나도 없이 같은 문장 할 거야. 생략 하나도 없이. 오케이, 그럼 같은 표현은 뭐다? They entered the room. And they found it empty. 그렇죠. 이 부분을 뭐로 바꿀 수 있다? And they found it empty. 결과적 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They는 생략할 수가 있고, They entered the room and found it empty. 됐습니까? Okay. He grew up to become a famous actor. 그는 자라서 뭐가 되었다?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He grew up and, he grew up and, he became a famous actor. Became 해야 되는 이유는 시제가 grew가 과거이기 때문에 맞춰준 거죠. 여기도 found 해야 되는 게 entered가 과거이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2번, 3번 다 결과적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to 부정사의 가장 기본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씩 어려운 것들을 덧붙였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덧붙였죠. 투투용법, 그렇죠? 표정이, 투의 표정이 어떻다? 그렇죠. 포지티브에, 네가티브에, 네가티브하죠.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두를 한다, 못한다? 그렇죠. 투두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투두 불가능. 그 다음 인업투두는 표정이 어떻다?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투두를 한다 못한다? 투두를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쌍둥이처럼 거울처럼 서로 반대되는 거. 됐습니까? 뭐 나의 세 살이야. 그렇죠? 학교 갈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12살이야. 학교 갈수 있어? 없어? 그러면 둘다 어린데. 그렇죠? 얘는 어린데. 그렇죠. 둘다 어리긴 어린데 얘는 너무 어려서 학교를 가못 가.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 그렇죠? 근데 똑같이 어리지만 he is old enough to go to school. 학교 갈 만큼 나이가 충분히 든 거고 얘는 너무 어린 거죠. Too young to go to school, old enough to go to school. 그다음에 뭐 enough에 대한 얘기 해도 뭐 알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enoughly 같은 건 없고 자기 혼자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되는데 어찌일 때는 어디로 가버린다? 뒤로 간다. 그러니까 enough fast가 아니고 fast enough, heavy enough, cold enough 이런 식으로 warm enough, hot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돌아다니기 충분히 안전해졌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한국은 충분히 안전해. is safe enough. 뭐하기에 to move around.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직은. 됐습니까? 오케이. 조심은 해야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할 날이 오겠죠. Korea is safe enough to move around. 됐습니까? 뭐, at least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안전한 국가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할수 있겠죠.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는 게 1번이네요. It's a call to sit outside. 그게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어떻다?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그렇죠. 밖에 앉아 있기에는 너무 춥다죠. 그럼 당연히 it's too cold to sit outside. 됐습니까? It's too cold to sit outside.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 할 건데, 같은 표현 할 건데, 같은 표현을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뭘좀 알려달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 주어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뭐겠다? For us겠죠. For me라든지. 그렇죠. 이런 말, 그러니까 너무 추워. 밖에 앉아 있기에는. 당연히 화자가 그렇단 얘기죠. 말하는 사람, 스피커가 그렇다는 거니까 몇 인칭? 1인칭의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건 for me가 생략됐다고 보겠습니다. For me. It's too cold for me to sit outside. 너무 추워. 누구로선 뭐 하기에? For me로서는 to sit outside 하게. 내가 밖에 앉아 있기엔 너무 추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am unable to travel by myself. By myself가 뭐하고 바꿔 쓸수 있다고 내가 한 번, 네번 정도 얘기했는데? alone이었죠. 무슨 뜻인데, alone이? 그렇죠. 혼자죠, 혼자. 오케이. 그래서 by oneself로 혼자란 뜻입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제기대명사 나오면 외워야 될게몇개 있어요. by oneself는 alone이야, 혼자야, 혼자. for oneself는 뭐냐, 뭐 참고로 들어주세요, 이거. for oneself는 무슨 뜻이냐? without others help입니다. For oneself, without others help가 뭔 뜻인데? 그렇죠. 스스로의 힘으로란 뜻인데, 이거. For oneself는 without others help. 남의 도움 없이란 뜻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 itself는 automatically야. 뭐, 보통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the door opened of itself. 그럼 뭔 소리야? The door opened of itself. 뭔 소리야? 저절로 열렸다. 됐습니까? of oneself는 저절로 automatically의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거몇개 외워야 될게 있어. 이게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수거라고 합니다. 그 중에 by oneself 만났으니까, 만났을 때 소화시켜 두세요. 됐습니까? Okay. travel by myself니까 혼자 여행하다는 뜻이겠죠. Travel alone. 그러면 I am unable to travel by myself는 무슨 소리 하고 싶었는데 누가 어떻다? 난 충분히 나이가 들었대죠. 뭐할 만큼? 혼자 여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는 추워서 밖에 앉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였죠. 오케이. 어쨌든 I am enough old가 아니고 당연히 I am old enough. enough가 어티시로 쓰였으면 뒤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I'm old enough. 난 나이가 충분해요. To travel by myself. 혼자 여행 다닐 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to travel alone 할수 있는 나이는 몇 살쯤인 것 같아? 규현님, 언제 한번 혼자 여행 다녀보세요? 생각해 본적 없다? 상상도 안 해봤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My sister was so young that she can't enter the the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가 어땠답니까? 매우 어리다죠. 좋대세 뜻이 뭐라고? 그렇죠. 그래서 she can't enter the theater. 그녀가 뭐할 수가 없다. 극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극장에 입장할 수가 없다. 너무 어린 게 원인이 되어서 enter the theater 할 수가 없단 얘기니까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지? 어리, 그러니까, 어? 에? can't가 아니고 couldn't 해야 된다고? 왜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어뜸만 보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CJ일치 해줘야죠. My sister was so young that she couldn't enter the theater.
극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것도 같은 표현. 이 세, 1, 2, 3다 같은 표현 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같은 표현 한다고 해놓고 2번하고 3번은 왜, 아까는 뭘 확인하라 그래놓고 2번하고 3번은 왜 확인 안, 하란 얘기를 안 할까? 자, 2번 문장은 뻔하잖아. 그렇죠? 뻔하죠. 그 다음에 3번 문장은 벌써 있잖아. 그렇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꾸로 하는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때 확인이 필요한 거지. 얘를 이걸로 바꾸는데 뭐하러 씁니까? 대신 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얘를 그걸로 바꿀 때쓸 필요가 있어 없어?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분이에요. 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너무 추워요. It's too cold. 누구로선 for me to sit outside.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쩝니다. 이런 얘기로 바꾸죠. 그래서 매우 춥습니다. It's so cold. That for me 하기로 했습니다. I can't sit outside.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매우 춥다. It's so cold. 그래서 나는 밖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아까 for me가 생략되어 있다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나이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 하죠. I am old enough. 뭐할 만큼 to travel by myself 할 만큼. 그러면 나는 충분히 나이가 들었, 나는 매우 나이가 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가기 전에 얘 한번 봤습니까? 봤으니까 가볼까요? So, I can't remember myself. 아이고, 바이를 빼먹었네. By myself. 어? My myself을 쓸었네? 왜 조용히 있어, 이 똥강아지들아. 아, 그랬나요? 맞군요. Okay, I am old enough to travel by myself. I am so old that I can travel by myself. 아까 얘를 보고 가란 얘기는 여기에 can 할 건지 could 할 건지를 생각하란 얘기고, enough to도인데 can't야, can이야. 그렇죠. 너무 추우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나이가 충분하니까 여행 다닐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거꾸로 하는 거죠. 이리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my sister가 was so young 했다. 그래서 she couldn't enter the theater. 이거 같은 표현 해보면 돌리네. 같은 표현은 뭐? My My sister too young, too young, was too young. Enter the theater. 그렇죠? My sister was too young to enter the theater. 얘가 없어졌죠? 그렇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돼? She가 for her로 들어가야 되는데 for her 할 필요가 왜? 여기에 그렇죠? 너무 어린 사람하고 그다음에 못 들어가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굳이 for plus 목적격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My sister was too young to enter the theater 하기에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팔로잉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아니면 뭐, 이게 뭐야? 난 몰랐는데 이래서 생겼습니까? 어때요? 응? 할만해요? 나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야지, 그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Bob is tall enough.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Bob은 충분히 키가 크고요. 그는 뭐가 될수 있다? 농구 선수가 될수 있답니다. 그러면 Bob Is tall enough to be a basketball player. player. 그렇죠. Bob is tall enough. 뭐할 만큼 to be a basketball player 할 만큼.
됐습니다. Okay, I'm too scared. I can't open my eyes. 내가 언제 무슨 상태래? 상대를 무서워. 너 너무 겁먹었죠? 네. 그래서 언제 뭐한대? 상대를 그 눈을 뜰 수가 없대죠. 뭐 이렇게 어려운 표현인가요? 난 너무 겁먹었어. 난 눈 못 뜨겠어. 그러면 나는 어떻다? I am too scared. 뭐 하기에는? To open my eyes. 하기에는 to open my eyes 하기에는 눈을 뜨기에는 너무 겁먹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Bob is tall enough.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여기에 이 사이에다 뭘 써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I am too scared 하고 I can't open my eyes 사이에 뭘 써도 되죠? Bob is tall enough. 뭐?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여기 뭐 써도 돼요? 자, 이게 끊을 겸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관계를 볼까요? 그렇죠? 밥이 키가 충분히 크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다? 농구선수가 될 수 있대죠. 그렇죠?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앞이 뭐고 이 뒤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과 결과잖아요. 여기 밑에도 내가 겁먹었죠? 네. 눈 못 뜨죠?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기준으로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죠. 그러면 Bob is tall enough.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여기 뭐 써도 돼? So. 여기서 so를 써도 되는 거죠. Bob is tall enough. So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I am too scared. So I can't open my eyes. 여기 so를 빼고 여기 so를 빼고 여기다가 뭘 써도 되죠? Because. 그렇죠. 여기다가 because Bob is tall enough. 쉼표.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because I am too scared. 쉼표, I can't open my eyes. 해도 되죠. 이거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네. 됐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우네요. 똑같은 표현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갈로 안에 삶아진 것을 볼라라. 의미상의 주어 할 차례네요. 오케이. 그래서 It was foolish to act like that.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떤 짓이었다? 멍청한 짓이었다. 오케이. 누구로서 뭐 하는 게? 그녀로선 어떻게 하는 것? 저렇게 행동하는 것. Like that의 뜻이 저와 같이 act가 행동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것. 그러면 이 문장은 또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까? 네. 또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해? She was foolish to act like that. 해도 되나요? 모르겠어요? 네, 돼요. 오케이. 이게 돼요? 이게 돼요? 돼요. 되니까 당연히 of 허죠. 이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 때 뭐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했어? of 플러스 목적격이고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어? for 플러스 목적격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틀렸다 했죠? 그러니까 it was foolish for her가 아니고 it was foolish of her to act like that. She was foolish to act like that. 그리고 얘는 뭐에 근거라 했어?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무슨 적용법? 부사적용법이고 얘는 무슨 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래야지 얘가 가주어하고 얘가 진주어 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것들이 번갈아가면서 수업시간에 졸려하고 있어. 계속해서 It is more of her to speak so loudly. 그래서 그녀가 뭐하는 것 그렇게 시끄럽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녀가 of her가 to speak so loudly 그렇게도 시끄럽게 말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죠. rude한 일이죠. 네. Okay. 왜 rude냐? 이 문장 또 다른 버전 뭐가 가능해? Okay, 지금 뭐 의도를 모르고 있죠. 내가 여기에 over her인 이유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 over her, for her가 안 되고 over her 했는 이유가 바로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이 뭐기 때문이다. 그녀가 무례합니다. She is rude. 뭐 하다니? To
to speak so loudly 하다라는 문장이 되죠. 네. She is necessary. 그녀가 필수적입니다입니까? 아니면은 그녀가 무례합니다입니까? 그녀가 무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of her, for her 쓰면 안 된다고. necessary 어떤 필수적. 필수적인 꼭 해야 하는 이런 형용사죠. 그녀가 무례하다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for her가 하면 for her가 아닌 of her가 와 있다고요. 아직 for her, of her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t's important to mow us to brush our teeth 3 times a day. 중요하다고 했고요. 누가 우리가 뭐 하는 것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세 번 양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we are important 야 to brush our teeth 3 times a day is important 야 to brush our teeth 3 times a day is important. 너는 중요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루에 세 번 양치질하는 게 중요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you are important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뭐야? For us를 해야 된단 말이야. It is important for us.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To brush our teeth 3 times a day. 이거 가지고 we are important. 우린 중요해. 뭐 하다니? To brush our teeth 3 times. 우리는 하루에 세 번 양치질 하다니. 우린 중요한 사람들이야.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행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여기는 for of us를 하면 안 되고 for us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following 하고 있습니까? 네. 예, 그다음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노는 건 위험하대요. 그러면 니들은 위험 인물이다야. 여기에 노는 게 위험한 거야. 여기에 노는 게. 그렇죠. 그러면 for야, of야? For. 그렇죠. 그럼 위험합니다. It's dangerous. 누구로선? For you. For you로선 뭐 하는 것? To play here. To play here. 여기서 핵심은 for you를 할 줄 아느냐, of you를 하는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는 게 위험한 거지 너는 위험 인물이다 너 감옥에 가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네. 난 계속해서 이 그 책을 여기에 가져오다니 그녀는 영리하다 이런 얘기를 해보라네요. 그쵸? 그러면 she is smart라는 결국은 she is smart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of her야 for her야? 그래서 똑똑하네요. It is smart. 누가? Of her. Of her가 뭐 하는 것? To bring the book here. 그렇죠. To bring the book here. 또 cat 이런 거 해도 상관없겠고요. It is smart of her to bring the book here. 됐습니까? 이 문장에 또 다른 버전이 있죠. 뭐를 해도 된다? She is smart. 그렇죠. She is smart. 그녀가 어떻다? 똑똑하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겠죠. 왜? Bring the book here 해서 됐습니까? 똑같은 to bring the book here인데 한 번은 뭐가 됐고 명사적 용법이 됐고요. To bring the book here는 명사적이지만 여기는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뭐다? 부사적이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다? 판단의 근거. 사람이 어떤 성품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to bring the book here. Why is she smart에 대한 대답이죠. Why is she smart? To bring the book 해서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What is smart of her? 예, 그녀의 어떤 점이 무엇이 똑똑하냐 이겁니다. 그녀의 무엇이 똑똑?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what is smart of her? 어떤 점이 of her에 어떤 점이 smart한 점이니 to bring the book here 하는 것. 만약에 명사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다니 그는 친절하다. 뭐 벌써 다 써 있네요. 그는 친절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of him이야, for him이야. Of him. 그래서 친절하네요. It is kind. 그가 of him 뭐 하는 것? To give food to the poor. 됐습니까? It is kind of him to give food here는 He is kind to give food to the poor 하고 똑같은 표현이고 똑같이 생긴 to give food to the poor지만 한 번은 명사적이었고요 한 번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부사적이라는 거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문법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짧은 문법인데 좀 뭐 별로 할 게 없어서
자주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자주 까먹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여기 더 푸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더 푸어의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 오케이. 푸어 뜻이 뭐예요, 이거? 불쌍한. 그렇죠. 가난한, 불쌍한 이런 뜻이죠. 가난한, 불쌍한. 그러면 뭐 제가 좋아하는 거 묻겠죠. 무슨 시예요? 어? 더 뒤에 명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더 카, 더 북, 이게 정상이지.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틀린 표현이죠. 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왔어. 그럼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거 똑같은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게 똑같은 표현이 형용사 플러스 people이라 이겁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더 푸어를 지금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더는 없어야죠. poor people. 됐습니까? 더 푸어는 poor people. 더 리치는 rich people. 더 스마트는 smart people. 됐습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people이 없지만. 여기에 더를 넣지 말라고 얘기한 건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형용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분들 스스로 각 포커스 파트에다가 이렇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포커스 6은 난몇 퍼센트인 것 같다. 어? 지금 해보세요, 지금. 6, 7, 8, 90이었나? 12였나? 6까지. 6번부터 12까지. 나는, 이거 좀,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 투부정사 파트는 좀 중학교에서 많이 다루고요. 문제도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난 이거 뭐 ABCD로 점수를 주든지,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점수를 주든지. 그 다음에, 만약에 100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 100이 안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요새 유행이라며.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주도적 학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는 이건 아는 것 같아. 이건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덜 했다면 집에서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책하고 눈씨름만 하고 있고요. 눈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책만 보고 있어요, 그냥. 그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아,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는 그랬고 이 문제 그랬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책하고 눈싸움만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눈싸움만 하고 있으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복습을 안 했다든지, 아, 이거 어려웠지 하면서 바로 탁탁 보고 정리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여러분들 공부 체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이제 거의 진도가 아마 3, 지금 학교 참, 학교 수업 진도는 몇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가 들어가려고. 이제 이건 똑같나? 몇과 하고 있어? 몇 과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몇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보면은 뭐, 아, 각 과를 할 때마다 보면 순서가 비슷하잖아. 뭐 단어 막 공부하다가 뭐 대화 막 하라 하는 거, 이런 거 대화 막 하라 그러다가 좀 이따가 문법 수업 막 하고 그다음 본문 수업 막 하잖아. 어? 지금 어디쯤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동태로 넘어갑니다. 챕터 6, 페이지 넘버 70, 70쪽.
총 7개의 포커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생각하는 수동태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수동태는 쉽습니다. 개념은 쉬워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충분히 그동안 밑밥을 던져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충분한 밑밥을 던져놨기 때문에 개념은 쉬워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밑밥을 던져놨냐? 오케이. 동사의 세 번째 녀석 있죠? 과거 분사라고 부르거나 또는 PP형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보고 그동안 제가 꾸준하게 뭐라 그랬어요?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은 뭐다?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걸 이제 써먹는 거예요, 이거. 그게 수동태입니다. 됐습니까? 뭐 간단한 수동태 하나 보여주면 뭐 예를 들어서 I make it 했어. 그렇죠? I make it 하면 내가 그걸 만든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그걸 만들면 여기에다가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쓰는 게 수동태란 말이면 나는 그것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여기에다가 만들어진다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수동태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나에 의해.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만들어진다는 표현은 그것은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걸 보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 그러고 이상한 글자 쓰는데. 그러면 끊어있게 하면 누가 그것이 어떻게 나에 의해 이거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뒤로 가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어떻다 만들면 되잖아. 그럼 그것이 만들어진다가 뭐겠어요? It is made. 그렇죠? It is made. 나에 의해서 by me. 이게 수동태예요. 됐습니까? 자, 이론은 쉬워요. 이론은 쉬운데 뭐가 어렵냐 하면은요. 자, 일단 여기서 제목에서 보면 이제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얘기할 거냐? 자, 수동태는 왜 쓰이는지 먼저 할게. 수동태라는 거왜 만들? 사실은 우리말에 수동태는 잘 없어. 되게 어색해요. 피동이라 그러는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아직 피동 이런 거안 배웠구나. 국어 시간에 앞으로 피동이라고 배우는 게 영어의 수동태인데요. 뭐 그가 비난받는다 이런 표현 있죠? 그렇죠. 그런 게 피동이에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비난을 받는 거고요. 이런 게 우리말의 수동태고요. 우리말의 국어 문법에서는 피동형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이 수동태라는 건왜 만들었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영국에서 영어가 사용되겠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영국에서 한다가 능동 표현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영어가 영국에서 사용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란 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영어 사용되는 거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스위스에서는 어느 나라 말이 사용되나요?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어는 없고요. 오케이. 프랑스어하고 독일어가 반반 정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어가 사용됩니다. 어디에서? 스위스에서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겠어? 당연히 스위스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한다는 것은 프랑스어나 독일어가 스위스에서 사용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스위스 사람들이 그 언어를 말한다.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어떤 언어가 스위스에서 무엇이 어디에서 사용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무엇이 어디에서 사용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태의 주어가 안 중요할 때, 그럴 때 수동태 쓰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경우에 뭐내 자전거 도둑맞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스틸이란 동사가 있죠. 스틸. 훔치다죠. 근데 내 자전거는 스틸을 한 거야, 스틸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내 자전거가 도둑맞았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스틸의 행동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수동태를 쓰는 거야. 내 자전거가 도둑맞았습니다. 누구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를 몰라.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고, 그 행동을 당한 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 그럴 때 수동태를 쓰는 거야. 내 자전거 도난당해서 당했어. 누군가에 의해서. 행위자를 몰라. 그럴 때 수동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한 얘기는 뭐가 나올 거냐? be 플러스 뭐다라는 얘기 계속 나올 거다. be 플러스 pp다. 오케이.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pp가 입장 바뀐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였으니까, 뭘 당했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까 전에 뭐, I make it 수동태 말과 it is made, be 플러스 pp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만드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 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뭔 얘기 할 거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라는데,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무지하게 쉬워요. 자, 수동태에 지금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am이나 is나 are가 있어야 수동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am, is, are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묻는 말. 그렇죠. 이거 묻는 말 당장 만들어 볼까? 그렇죠. 이거 묻는 말 만들면 당연히 뭐야 이거? In made by me 하면 되잖아. 비동사 있으니까 하기가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건 쉬운데,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수동태 개념은 쉬운데 어렵다 그랬어. 문제로 만나면 어렵단 말이야. 자, was it made by Tom?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Tom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이거야. 그걸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얘로 말을 시작하래. 그렇죠? 아, 얘로 말을 시작할 수는 없구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Tom을 주어로 다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뭐라 하냐, 지금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어차피 좀 이따 연습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Did, 왜 대문자가 안 쳐져? Did Tom make it?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꼭뭐 이런 거. 두 people? Did she use this computer?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를 this computer를 주어로 바꾸라. 지금은 능동태란 말이야. 그녀가 사용합니까? 이 컴퓨터를? 이러고 있죠. 그러면 이 컴퓨터가 그녀에 의해서 사용됩니까? 이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컴퓨터가 그녀에 의해 사용됩니까? 하고 싶으면 일단 이 컴퓨터가 그녀에 의해서 사용된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This computer is by her. 됐습니까? 얘를 이제 묻는 말로 바꾸래. 그럼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얘를 여기다 살포시 갖다 놓으면 되겠죠. Is this computer used by her?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걸 다시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비동사 있을 때 묻는 거. 근데 이제 뭐를 뭐로 바꿀 줄 알아?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고, 거꾸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개념은 쉬운데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예정이고요. 미리미리 지금 약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동태의 시제란 얘기하고 있어요. 수동태의 시제가 그다음 나올 건데, 뭐 여기 보니까 I made, 누가 언제 뭐 한다? 내가 현재 만든대죠.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도 당연히 언제야? 현재죠. 그러니까 it is made 했어. 그럼 살포시 바꿔볼까? 뭐야, 너는 뭐야? 왜 갑툭튀야, 임마. I made it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과거에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게 과거에 만들어졌다 하고 싶으면 it is made, 아까는 it is made by me였는데, I made it을 이렇게 바꾸면 it made by me 할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동사 있는 수동태 볼까요? 이거 I will make it 이렇게 있었어. 이위 조동사죠. 그러면 it 입장으로 바꾸면 그것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 It will be
made by me. 자, 얘가 어떤 시잖아. 어떤을 어떻다 해야지 조동사 뒤에 온다며. 조동사 뒤에는 뭐? 동사의 원형이지. 자, 이거는 어떤 시야, 어떤 시. 그러니까 자, 조동사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BPP다 이렇게 할 거야. 막. 조동사 can be PP, will be PP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수동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의 수동태. 사형식의 수동태는 왜 따로 다루는 걸까? 자, 사형식부터 먼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존 알고 있는 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사형식은 뭐가 두 개야? 목적어가 두 개죠. 네. 아, 참. 이 얘기 하기 전에 먼저 기본부터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 자. 능동태를 뭐 하려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수동태로 변환을 하려면, 능동태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뭐가 있는 문장이라야지 수동태가 될까? 반드시 무슨 어가 있어야 돼? 무슨 어?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돼. 목적어가 있는 문장만 수동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형식이란 거 배웠잖아. 그렇죠? 자, 목적어가 있으려면 몇 형식부터 목적어가 있었더라? 3형식. 그렇죠. 3형식부터였죠. 그렇죠? 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얘기하면 1형식은 누가다만 남아있고 끊어있기 시커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인 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만 한 거 남아있는 게 1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드는 게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이런 거 이런 게 1형식이었습니다. 1형식. 그러니까 1형식 같은 경우엔 수동태로 못 바꿉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형식은 뭐가 2형식이었더라? 문법적으로 얘기할까요? 뭐 무슨 어가 있으면 2형식이었죠? 그렇죠. 보어가 있으면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어떤 표현이 2형식이다?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되는 문장들이 2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he is a boy, he is happy 이게 2형식이었고요. 여기서 뜻을 살짝 바꾼 he looks happy 이런 것도 2형식이었습니다. he gets happy 이런 것도 2형식이었습니다. 다 까먹었죠? 오케이, 얘는 뭐 밖에 없어. 그냥 딸랑 누가 뭐 한다 밖에 없어. 얘는 주어랑 동사랑 보어가 있어. 여전히 목적어는 없어. 3형식부터 목적어가 있었는데 3형식은 목적어 몇 개야? 1개. 목적어가 한 개니까 수동태도 한 개겠죠. 네. 그쵸? 근데 4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니까 수동태가 몇개될수 있다? 두 개가 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4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따로 다루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5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는 뭐할 거냐 하면은요.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설명할 게 너무 많네. 뭐 요거 얘들은 이제 그때 포커스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5형식의 수동태. 근데 일단 그럼 다 까먹었을 테니까 5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5형식 기본 형태 1, 2, 3가 있고 여기에 A형, B형, C형이 있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 형태가 뭐였더라? 제일 바쁜. 오케이. 이거부터 하려고요? 네. Call A, B. 자, 5형식 하면서 내가 맨날 쏘! 할 거야, 쏘! 자, 이거를 문법적으로, 얘가 목적어였죠? 네. I call him Jack이었어, I call him Jack. 난 그를 Jack이라고 부르죠? So, he is Jack. 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얘를 보고 A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격 보호였는데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에 첫 번째 유형이었어?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였죠. 사인 경우 뭐 name AB 좀 어려운 표현으로 뭐, elect AB 이런 거 있어요. elect 뭐하다 뽑다였습니다. elect AB A를 B로 뽑다 이런 것도 배웠었어요. 다 까먹었죠? 네. 뭐
A를 B로 선출하다. A를 B로 elect 선출했으면 A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so A is B. 뭐 이거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죠. 뭐 MR is가 올 수도 있는. 하여튼 어쨌든 이런 거 여기 be 동사 넣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I call him Jack, so he is Jack 되는 거. 목적격보가 명사인 게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였더라? 그렇죠. Make A 어떤, 그리고 방금 봤던 find A 어떤 같은 애였죠.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Find A 어떤, A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다. So A is 어떤. 그러므로 A는 어떤 상태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먼저 여기다 쓰면 목적격 보호가 뭐를 하고 싶었으나, 동사를 하고 싶었으나, 동사를 또쓸 수는 없죠. 대시 와갖고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것도 아니고. 동사인데, 동사가 아니에요. 라고 형태를 좀 바꾸는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게, want a to do 였죠. 이게 대부분이라 했어요, 이게. 그래서 A, want A to do 의 뜻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 A, 이게 이제 목적격 보호인데요. to 부정사의 무수정 용법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보면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에 속합니다. 근데 동사를 명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I want you to, I want you to go there 이런 거. 난 네가 거길 가길 원해. 그래서 뭐 상대방이 내 말을 들었다면 so you go there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였냐? 삼총사죠. 누구? make, have, let. make, have, let. 얘들은 100만원 다 내는 애들이고 50만원만 내는 애 있죠. 자, make, have, let. A 뒤에, 목적어 뒤에 make a 동사 원형이었죠.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그리고 얘들은 회비 100만원 다 왔나 150만원만 내는 애가 누구였어?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 do도 되는 거. 다 까먹었죠. help를 보고 뭐라 그랬어? 준사역 동사라고 했습니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라는 표현은 나는 그녀가 뭐 거기에 가는 것을 도와준다. I help her go there도 되고, I help her to go there도 된다. make have let 삼총사를 보고는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렇죠. 시키다. 그러니까 make가 만들다, 되다란 뜻도 있습니다. make가 만들다란 뜻도 있고, become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 말고, 시키다, 하도록 만들다, 이런 뜻일 때, 그럴 때 사역동사라고 한다면, have도 가지다란 뜻도 있고, 먹다란 뜻도 있고, 경험하다란 뜻도 있어.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 보내다. 이런 뜻 말고, 시키다. 란 뜻으로 쓰였을 때, 그때 보고 사역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형태가 구성되어 있을 때. I have a book. 이러고 있는데, have를 보고 사역동사라고 하진 않단 말이야. I have her go there. 이렇게 썼을 때, 나는 그녀가 거기 가도록 시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 have를 보고 사역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I have her go there 해야지 I have her to go there 하면 틀린다고. 됐습니까? 자, C에 들어가려는 그 대표는 뭐였습니까? C였죠, C. C, A. 뭐도 되고, do도 되고. 그렇죠, doing도 되는데 이 doing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었습니다. C, A, do도 되고, doing 되고. C 자리에 올수 있는 다른 애들은 뭐, hear, 그 다음에 feel, smell은 좀 쓰기 되게 어색하고, 물론 뭐,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smell,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notice도 하는 것 같던데? notice가 뭔데? notice, 알아차리다. 네, 그건 아예 어렵게 말이죠. 뭐 watch도 되겠죠. watch도 되고 look at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 taste? 뭐 taste도 어색하긴 한데 쓰긴 써. 얘네들 공통점이 전부 다가 감각동사 아니라 했어요. 아니에요. 감각동사는 무슨 문법에다 갖다 붙인 거냐 하면은
He looks happy 할 때, 그 looks 보고 감각동사, it sounds good 할때 감각동사라고 하고요. 예를 보고는 학교에 늦게 가는 지각동사. 오케이. 그리고 지각이 학교도 늦게 가는 건 지각이 아니고 뭔가를 알아차리는 걸 지각한다 그랬어. 지각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차리는 능력. 그래서 뭐 내가 그녀가 건물에 엔터하는 것을 보았다. 과거에 보았다 할때 I가 뭐 했다? So 했다. 누구를? Her를. Her가 하는 행동 to enter도 안 되고 entered. 아 선생님 이거 과거니까 그녀가 들어갔던 건 당연히 뭐 아닙니까? 과거 아닙니까? 이 G 롤을 하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시제일치 아니에요. 아니라고. 됐습니까? 시제랑 아무 관계 없다고.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I saw her enter the building. 나는 보았다. 누가 뭐하? 그녀가 그 건물에 들어가 보았다. 기억납니까? 선생님 수업하다 갑자기. 됐습니까? 그거.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엔터가 이 형태도 되고 뭐도 되는데 링도 되는데 이거 둘중 뭐냐 이러면 애들이 거의 90%가 뭐라 그러냐, 이거 동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동명사 아니야 했어. 이걸 동명사라고 하는 애들은 왜 그러냐, 이거 해석하면 나는 그녀가 그 건물에 들어가 슬 보았다. 되게 자연스럽죠? 빼박 동명사 같죠?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랬어, 내가 이때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석해도 돼, 되는데, 우린 그러지 말자 그랬어. 그리고 내가 여기도 ing에다가 어떻게 표현했어? 내가 이렇게 해놨죠. 내가 이거 무슨 시일 때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어떤 식이 이루어져서 뒤로 갈때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라 그랬냐? 현재 분사라 그랬고. 그리고 이 문장은 I saw her entering. 이거 엔터도 되고 엔터링도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나는 아참안 되겠네 이거. 내가 이걸 왜안 해놓지? 근데 멍청아. 그니까 그냥 진동해야 될거 아니야. 바빠 죽겠는데. 나는 그녀가 그거 이걸로 해석했을 때 선생님이 일부러 투를 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나는 그녀가 그 건물에 들어가 보았다 이랬고요. 했을 때 어떻게 하게 해석하겠냐? 나는 그 건물에 들어가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하게 됐어. 그리고 여기에서 뭘 했냐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그랬어 그때. 아 그때 나게 그랬구나.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다 생략된 거야. I saw her. I saw the girl who was entering. entering일 때 얘기입니다. enter일 때 아니고요. entering일 때. I saw her who was entering the building. 그래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다? 이 ing, 그러니까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ing 꼬라지로 하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좋아, 그렇게 해석하는 애들 나한테 동명사라 그랬다가 걸린 뒤진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았다 하기로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뭐, 사역동사 예문도 하나 보면, 뭐, 아이가 뭐 했다, 메이드 했다, 누구를, 허를 뭐 하도록, 엔터 더 빌딩 하도록. 그럼 이번엔 내가 시켰다. 그녀가 뭐 하, 그 건물에 들어가, 시켰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여기다 to 넣으면 안 돼, ing 안 돼. 선생님 과거인데 왜 entered 시제일치 안 시켜요? 여기에 야 이놈아, 여기에 완벽한 문장 만들면 되시면 여기에 her가 오겠냐? she가 와야지 이놈 새끼야. 됐습니까? 대생략돼서 완벽한 문장도 아니니까 여기 시제일치도 시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이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된다? 수동태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챕터 미리 보기랍니다. 자, 수동태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 아까 제가 이제 좀 저렴한 용어로 했으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아주 양복 입은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관계에서 주어가 동사를 직접 행동하면, 능동태라 하고를 다른 얘기로 하면, 됐습니까? 만들다라는 뜻을 만들다로 쓰는 거야.
먹다란 뜻을 먹다로 쓰는 거야. 먹힌다. 이런 식으로 쓰면 그걸 수동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알고 봤더니 다 뭐였다? 능동태였다. 맞습니까? 동태, 동태 이러니까 생선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재미없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능동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어가 어떤 행동에 영향을 받거나 행동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 수동태라고 얘기하며 수동태는 be plus pp. 이 과거분사 보고 내가 계속해서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입장 방인 당한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당했다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의 뜻이 뭐를 당했다. 뭐 is loved 한번 보겠어. is loved. 사랑받는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is used 하면 이용당한 사용당한다. 그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을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와서 그 동작을 하는 사람 능동태의 주어였단 말이야, 이게. 얘가 원래 뭐였다? 이 부분이 능동태의 주어였던 녀석이 수동태는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뒤로 가게 된다. 아까 by me 했잖아. It is made by me. 됐습니까? 그래서 미나가 헬스한다. 누구를? A little boy를. 저 미나가 이거 미나가 돕는 거야. 도움을 받는 거야. 돕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도 알아둬야 돼. 얘와 얘의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 능동의 관계라고 해요. 능동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을 보면 됩니다. 미나가 누구를? 어린 소년을 뭐 한다? 돕는다. 미나가 도움을 받아. 얘가 이걸 하잖아. 이걸 보고 능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 미나하고 헬프라는 동사가 능동의 관계니까 뭐로 표현하는 거다? 능동태로 표현하는 거다. 그 다음에 a little bo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무슨 어다? 목적어라고 하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지금 몇형식 문장이야? 그렇죠. 3형식 문장이니까 무슨 자격 획득? 수동태가 될 자격을 획득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 little boy is helped. 여기에 무슨 시제로 도와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a little boy 암만 길어봤자 he고 he랑 어울리는 현재 시제 비동사 당연히 is죠. is helped 했듯이 뭐란 말이야? 도움을 받았다. 받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little boy하고 help에 물론 little boy가 help를 할수 있어. 근데 이러한 표현에서는 little boy가 help를 하는 거야, help를 당하는 거야. 헬프를 당하는 그래서 거. 그러니까 a little boy하고 help의 관계, a little boy하고 help의 관계를 이번에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관계. 그렇죠. 받는 관계란 말이야. 받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a little boy하고 help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하는 거고 by 미나 해서 행위자가 나온 거죠. 미나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된다. 그다음에 수동태의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무지하게 쉬운 질문이야. 수동태에 뭐 들어 있으니까 비동사. 비동사 가지고 시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비동사 뭐 am is가 있고 are가 있고 am is의 과거는 뭐고 was고 그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were고 그다음에 뭐 미래 시제는 be going to도 가능하지만 will이 있죠. 그렇죠? 그럼 will 가지고 미래 시제 하고 싶으면 will be PP 하면 되겠죠. 얘 was, 여기 뒤에 전부 다 PP 와야 되는 거다 똑같고요. am PP, is PP, is made, I am used, they are used, I was used, they were used, PP 오는 거고요. 미래 시제. 이 자리에다가 be going to 넣어도 되니까 be going to be PP 해도 되겠죠. be going to be PP 또는 will be PP가 미래의 표현이다. 됐습니까? 고객님들 나왔어요. This comic book is red 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알죠? read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 알죠? read의 3단 변신 뭐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This comic book is read by many children. 이 만화책은 읽혀진다. 많은 아이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좀 이따가 지금은 수동태인데요. 이거 뭐 간단하니까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됐습니까? This comic book is read by many children. 지금은 수동태인데 얘를 능동태로 어떻게 표현할까? 됐습니까? 오케이.
헤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 헤이 파이 플러스 목적격이 뭐로 바뀌면 돼? 주어로 바뀌면 되죠. 뜻으로 설명하면 많은 아이들이 읽는다. 많은 아이들이 이 만화책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방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는 was나 were다. The paper flowers were made by Anne. 그래서 종이꽃들이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 누구에 의해서? Anne에 의해서. 안에서. 지금 수동태죠? 얘도 한번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세요, 마음속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will be pp한다. The room will be cleaned by me. 그래서 the room이 클린을 하는 거야, 클린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맞냐 틀리냐 이겁니다. The room will clean by me 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봅니다. 자, 지금 이 the room will clean by me 이거를 영어 원어민들이 보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The room will clean by me 이러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방이 나에 의해서 깨끗해질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방이 뭐할 것이다? 청소할 거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리냐 하면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러면 방이 청소를 할걸 방이 무슨 청소를 해? 와, 방이 청소하면 좋겠다. 그렇죠? 미래에는 이럴 수도 있겠네. 오케이. 근데 클린이 무슨 뜻도 있지? 청소하다 말고 무슨 뜻도 있지? 오케이. 그럼 will be clean 이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건 뭐 뜻이다? 그 방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얘만 특이한 거야. 클린이 청소하다도 되고 깨끗함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형용사로서 온 거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능동태로 한번 마음속에 바꿔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되돌아가서 This comic book is read by many children. 능동태로 바꾸면 오케이, many children read this comic book. 그렇죠? 무슨 시제예요? 그럼 현재 시제면 read야, read야? 그렇죠. Many children이 read한다. This comic book. 여러분 생각했던 대로 됐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aper flowers were made by Anne. 능동태를 바꾸면 뭐겠어요? Anne made the paper flowers. 왜 그렇죠? Were made 무슨 시제야? 그러면 Anne이 만들었던 것도 언제야? 그럼 몇 번째 메이크에 몇 번째 계속 써야 돼? 두 번째. 과거 시제. Anne이 made 했다죠, 그때는. And made. 똑같이 생긴 made지만 여기 사용된 made는 세 번째 녀석이고요. 능동태로 바꿨을 때 and made 할때 made는 과거 시제 made란 말이에요. 두 번째 녀석.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The room will be cleaned by me를 능동태로 바꿀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I will clean the room. 나는 청소할 거라고 미래 시제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I will clean the room. 나는 그 방을 청소할 것이다. I will clean the room. 자, 다쓴 이유가 있습니다. 끊어읽기 해보겠습니다. Many children read this comic book. 누가 뭐 한대요? Many children rea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슨어? 목적어. 누가 뭐 한다? Any made 했다. 무엇을? The paper flower. 뭐에 대한 대답? What? 무슨어? 목적어. I will clean. 내가 청소할 것이다. 무엇을? The room. What? 또 무슨어? 전부 다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뭐로 바꿔 쓸수 있었다? 수동태로 바꿔 쓸 수가 있었다.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수동태가 됩니다. 최소 3형식은 돼야지만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나타내는가는 아까 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비동사, 수동태에 비동사 있는데 거기다 not을 넣거나 또는 묻는 말, it is made를 묻는 말 하면 당연히 is it made 하면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문은 this drawing wasn't drawn. 그래서 이 그림은 그려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By my mother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다. 됐습니까? 얘도 능동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is drawing wasn't drawn by my mother. 나의 엄마에 의해서 이 그림은, 아, my brother에 미안. brother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다. 계속 헛소리 해라. 막 이러면서 가만히 듣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능동태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써도 좋은데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의문문은 비동사 있으니까 was Nancy invited to dinner by them? 그래서 Nancy가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Nancy가 초대했니 이런단 말이야. invite만 보고는. 그럼 이건 Nancy가 초대했니가 아니야 절대로. 초대받았니예요 수동태니까. Nancy가 초대받았니 어디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저녁 식사에, 그 다음에 행위자, by them, 그들에 의해서. 낸시는 그들에 의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까? 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능동태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케이,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오케이, 그러면 힌트. 자, 이 그림은 나의 브라더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나의 오빠가 과거 시제에 그리지 그리지 않았다. 무엇을 이 그림을 이거 하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끊어읽기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낸시가 그들에 의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니는 누가 뭐 했니? 그들이 초대했니? 그렇죠. 무슨 시제 초대했니? 과거 시제 초대했니? 누구를? 낸시를 낸시를 어디에? 저녁 식사에 이거 하란 얘기인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계속 또 눈노트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my brother가 과거에 안 그렸다란 말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my brother가 과거에 안 그렸다. My brother didn't draw. 그렇죠? my brother didn't draw. didn't draw. 무엇을? this drawing. 나머지 붙이면 되는 거죠. My brother didn't draw this drawing. 됐습니까? 이거를 저 수동태로 바꾼 게 This drawing wasn't drawn by my brother. 요렇게도 바꿀 줄 알고 저렇게도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장 다할수 있어야 돼요. 모든 문장 다할 수는 없죠. 3형식부터 되는 거죠. 1, 2 형식은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럼 여기에는 저 그들이 무슨 시제 뭐 했니야? 과거 시제 초대했니죠. 그들이 과거에 초대했니는 뭐예요? Did they invite? 그렇죠. Did they invite? Whom? Nancy. Where? To dinner. 그러니까 Did they invite Nancy to dinner를 바꾼 게 Was Nancy invited? 얘 쳐다보고 Was Nancy invited? 하는 거예요. Was Nancy invited to dinner by them?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잘 모르겠죠. 그렇죠. 초벌구이 했고요. 이제 됐습니까? 초벌구이 했으니까 이제 재벌구이 하고 또안 되면 또세번 굽고 네번 굽고 해야죠. 오케이.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며 주로 동작을 받을 주체를 강조할 때 쓴다. 이게 뭔 소리냐? 야, 스위스에서는 무슨 언어가 사용되니 이랬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단어로도 할수 있고 문장으로도 할수 있는데 내가 아까 전에 알려줬잖아 스위스에서 어느 언어가 사용되는지 그쵸? 완벽한 문장으로 하면 뭐뭐와 뭐뭐가 뭐 스위스에서 사용됩니다 이럴 수 있지만 그냥 단어로 대답해봐 그럼 단어로 야 스위스에서 어느 나라 뭐 어떤 언어가 사용되냐 그럼 단어로 대답하면 아니 그냥 한국말로 해 프랑스어랑 독일어 이렇게 대답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잖아 그쵸?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의 설명이 그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수동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 PP형 얘기합니다. 형태.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 해서 행위자. 그래서 주어가 뭐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뭐를 당한다. 됐습니까?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Everyone loves her.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한대죠?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시제에 그녀를 사랑한대요? 그렇죠. 현재 시제라 했죠. 그러면 그녀가 무슨 시제에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그녀가 현재 사랑받는다. She is loved 누구에 의해? By by everyone. everyone.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위에 문장도 끝날 거면 she everyone loves 한다고 얘는 who에 대한 대답이니까 최소 몇 형식? 삼형식이고 무슨어가 있단 얘기고 목적어가 있단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수동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교 뭐 주의사항 해갖고 수동태에서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행위자를 알수 없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생략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됐습니까 예를 뭐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영어가 사용되죠 그쵸? 행위자는 누구야? 누구에 의해서 사용돼요? 모든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죠. 이거 밝힐 필요가 있어? 정보의 가치가 있어? English is spoken in America by Americans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없단 말이야. 정보의 가치가 없어. 어? 자, 미국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게 미국에 살고 있는 타조들에 의해서 사용되겠냐? 당연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밝힐 필요가 없어. 정보의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수동태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자 알수 없거나, 아까 얘기했죠. 내 자전거 도둑맞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도둑맞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My bike was stolen by someone. 모르는데, by someone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수동태를 쓴단 말이야. 안 중요해, 몰라. 안 중요해, 안 써. 이 말이야. by 플러스 행위자, 안 중요해, 안 써. 누구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굳이 쓸 필요 없어. My bike was stolen by someone 할 필요 없이 그냥 My bike was stolen. 내 자전거 도둑맞았어. 그다음 일반인이거나 뭐 일반인? 뭐 이반인도 있나?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정보의 가치가 없단 말이야. 행위자. 행위자를 굳이 밝혀봤자도 아무 소용 없을 때. 됐습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 뭐또 일반인인 거뭐 금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ban 금지하다야 그렇죠 오케이 이게 금지하다고요 3단변식의 규칙 변하고요 ban 밴드 밴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수영이 금지를 하겠어 금지를 당하겠어 금지를 당해요. 그러면 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게 금지된다는 표현을 해보면 누가 스위밍이 뭐 받는다 is 밴드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 이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밝힐 필요가 없을 것도 뭐 있을까 뭐 영어 사용하는 거 뭐가 있고 하여튼 정보의 가치가 없을 때였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고 있어요 English is learned 오케이 learn의 뜻이 뭐예요 배우다. 영어가 배우는 거죠? 아니요. 그렇죠. 영어가 배우겠습니까? 배워지겠습니까? 배워줘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하면 영어가 학습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런의 뜻은 배우다야. 그러면 English하고 런을 나란히 놓고 한번 쳐다봐봐. 자, 얘가 이걸 하겠어. 이걸 당하겠어. 당해요. 그래서 English하고 런의 관계를 보고 무슨 관계라 그런다?
당하는 관계, 수동의 관계. 그러니까 English learns 하면 되겠어? 아니요. 만약 English learns 이랬어, 그럼 뭐라 그런 것 같아? 영어가 배운다. 배운다. 영어가 뭘 배워? 불어를 배우나? 말도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English하고 learn을 가지고 이게 영어란 뜻이, 이게 물론 영국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란 뜻일 때 얘기하는 거야. 영어란 뜻일 때는 learn을 당해야 되니까 당연히 무슨 태로 표현해야만 한다? 수동태로 표현해야만 돼. 영어가 학습되어진다. All over the world.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래서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by people.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뭐 공룡들에 의해서 배워지겠냐? 아니면 뭐 햄스터들이 모여서 영어 배우겠냐? 굳이 밝히 정보의 가치가 없단 말이죠. 외계인들이 모여서 배울까? 아니잖아, 전부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English is learned all over the world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정보의 가치가 없거나 정보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인 밝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정보의 가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밝히고 싶어도 밝힐 수가 없을 때가 행위자 알수 없을 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뭘까? 2번에 있는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 Gestures. 저럴 줄 알았어. Gestures. 찾아보세요. Gestures. Gestures. 그 다음에 misunderstand가 뭔 뜻일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 이해를 못하는 거? 이해를 잘못한 거. 그쵸. 그거를 보고 좀 뭐라 그래? 이해를 잘못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못 알아듣는 거. 오해한다라 그러죠. 그 다음에 파크가 무슨 뜻이에요? 파크 공원 말고 공원 말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칼질하기 그 오래된 오토바이는 누구에 의하여 되게 아빠에 아버지에게요. 의하여 모대어진다 운전해야 된다. 아. 그러면 모터사이클이 드라이브가 운전하던데 모터사이클이 운전을 하는 거야 운전을 당하는 거야 운전을 당하는 거. 오케이. 무슨 시제일 것 같아, 이 표현은? 현재 시제.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꽃들은 누구에 의해? 아이들에 의해. 아이들에게 뭐 한다? 길러진다. 재배된다. grow의 뜻이 뭐예요? 자라다. 자라다도 되지만, 재배하다. 재배하다도 되죠. 네. 꽃들이 자라겠어요? 자라지겠어요? 따라줘요. 자라죠. 자라요. 여기서 grow의 뜻이 자라다로 쓰는 거야? 재배하다로 쓰는 거야? 재배하다. 그러면 꽃들이 재배를 하겠어요? 재배를 당하겠어요? 재배를 당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시제가 뭘것 같아요? 현재인데. 그쵸, 팩트니까 현재겠죠. 그 다음에 respect의 뜻이 뭐예요? respect. 존경하다. 존경받다예요? 존경하다예요? 존경하다. Okay. excite의 뜻이 뭐예요? 또 신나게 하는 거죠. 인터러스트의 뜻이 뭐예요? 관심을 끌게 하다. 관심을 가지게 하다. 그렇죠. 맞습니까? 리스펙트 그래서 존경하다죠. 존경하다. 오케이. 그러면 코치가 리스펙트를 하는 거야? 리스펙트를 당하는 거야? 리스펙트를 당하는 거. 리스펙트 받는 거 당하는 거죠. 네.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반드시 뭐 해라? 뭐 표시? 끝알기 표시 꼭 해라. 혹시 누가 다 뒤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없는데 문제로 나왔으면 나한테 신고하세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이 문제 나왔으면 나한테 신고해 주세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 일단 그거 잠깐 설명하면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갈 수가 있죠. 이거 뭐지? 누가 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이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누가 뭐뭐 한다 다음에 뭐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그때는 상관없는데 여기에 만약에
잘라봤는데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다 넣어야죠. 그렇죠? 무슨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Where, how, when, why. 한국 우리말로 하는 게 훨씬 낫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뭐 장, 방, 시, 이 이거 넣으면 된다 했죠. 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으면 그 이 장방 시, 이 여기서 장소에 대한 얘기네.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How에 대한 대답이네. 쭉 하면 돼요. 이거 끊어 읽기 뭐 별거 아닙니다. 니가 잘하니까 그렇지. 예예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훈련하면 다. 뭐 그동안 이 정도 훈련이면 뭐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거를 한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아 막 이거 수동태로 할 때 막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하도 해놓길래. 됐습니까? 영어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칼질하기네, 칼질하기. 그 나무들이 메리에 의해서 심어졌대요. 무슨 시제 표현일 것 같아? 과거 시제. 아주 과거네, 이거. 칼질 해보시고. 몬트리얼에서는 영어가 사용된다. 말해진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네. 스피커를 쓰라고 저렇게 해놨네요. 말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31. 데스킨 라비스 31은 좋은데.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뭐 집어넣어라. 나 집어넣어라. 뭐 붙여라. 물음표 붙여라. 뭐 들어있는 문장인데. 비동사 들어있는데. 난 너 am not, are not, is not, was not, were not 하라는 거 하겠죠. 그쵸? He is 하다가 갑자기 is he 하라는 거 하겠죠. 그거예요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쉽죠. 이건 쉬운데 능동태를 보여주고 수동태를 하라는 건 좀 쉬울 수 있어. 근데 거꾸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라 이런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했던 거 있죠. 이거 만들어서 차근차근 하세요. 누가 다 만들어 놓고 여기다 나 집어 넣어 보고요. 바로 나 집어 넣기 힘들면 누가 다를 만든 다음에 나 집어 넣고요. 물음표 바로 붙이기 힘들어도 마찬가지 누가 다 만든 다음에 누가 니 만드세요. 그거 할 땐 그런 문제가 밑에 나올 거고요 분명히. 자 일단 뭐 거기에 대한 설명들 뭐 나 집어 넣으라는 거 The bridge was not built. Wasn't built 하면 되니까 in 이거 어떻게 읽는다 그랬더라 이거 그렇죠. 1895. 자, 여러분들 숫자 제발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아무리 귀찮아도 소리 내어 읽어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된다 그랬죠? 듣기 평가할 때. 그렇죠. 듣기 평가할 때. 꼭 나옵니다. 기본이야.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고1. 고1이면 여러분들 얼마 남지도 않았어. 한참 남았는데요. 한 얼마 안 남았다고. 맞습니까? 그래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참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뭐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네. 근데 어쨌든 그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나중에 들려줄 그 듣기 평가에 숫자 계산하는 거 수학도 아닙니다. 산수에 산수. 산수인데 뭐 더했다가 뺐다가 곱하기 0.9 했다가 곱하기 0.9로 왜 해야 될까? 10% DC 받는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곱하기 0.9 하면 되잖아. 네. 그쵸? 네. 뭐, 곱하기 뭐, 1.1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뭐.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 벌금으로 뭐, 얼마를 더 내야 된다, 뭐, 이럴 때는. 아. 됐습니까? 네. 근데 뭐, 얘는 열심히 80이라 그러는데 나는 18로 듣고 있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겠죠. 그래서, 1895. 숫자 나오면 읽으세요. 1895. 1895.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거 다리가 뭐 1895년도에 지어지진 않았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능동태로 바꿔 보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네.
근데 그걸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습지 않나요? 그럼 나와요? 네. 오케이. 나한테 뭘 물어봐야 되지 않냐? 주어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 뭐가 없어?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간단하게 바이 힘이라 할게요. 그냥. 됐습니까? 그에 의해서 1895년도에 그 다리가 건설되지는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이래야지 능동태가 되지. 됐습니까? 다음번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행위자 없는데 막 열심히 막 능동 수동태 능동태 바꾸고 있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에 대한 얘기. 뭐 this chair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was it made? 그게 만들어졌냐? by your father 누가부지에 의해서 말이죠.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Yes, it was. Was 뒤에 생략된 말 뭘까? Yes, it was made by my father. No, it wasn't made by my father. 이렇게 생략되겠죠. be동사 뒤에 pp 형태, made가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의문사 놓고 싶으면 얼마든지 넣어라. When was it broken? 하고 있죠. When was it broken? 그거 언제 깨졌어? 그 와인잔 언제 꺼내졌어? It was broken last week. 그것은 지난 주에 깨졌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by you를 해볼까요?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by you? 됐습니까? 오케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고 그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the bridge wasn't built in 1985를 by him을 해석하면 그 다리가 1895년도에 그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가 뭐 했다? 그가 빌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남아있는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그가 과거 시제에 건설 안 했다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니까? He 그쵸? He didn't build what? didn't The bridge. 그 다음에 in 1895. 그렇죠?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 게 the bridge wasn't built. In 1895 by him. 됐습니까? The bridge wasn't built in 1895 by h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by you. 두 번째 거왜 by 안 했지? 벌써 있잖아. 뭐 이거부터 할까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그 와인잔이 언제 너에 의해 깨졌니? 라는 얘기는 언제 누가 뭐 했니? 너는 깼니? 무엇을? 와인잔을.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When? 네가 깼니? Did you break? When did you break? Did you 뒤에 동사 원형이죠? 무엇을? The wine glass. When did you break the wine glass?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by you? 됐습니까? 자, 얘는 뭐 제가 해드리면. 오케이. 그래서 그 의자가, 이 의자가 너의 아빠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니? 라는 말은 너의 아빠가 과거에 만들었니? 무엇을? 이 의자를 하면 되니까. 니네 아빠 과거에 만들었니? Father make. 뭐 귀찮으니까 did he 할게요. Did he make? This chair 이거를 수동태로 바꾼 게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한 거죠. Did he made this chair? made라고 그랬네 내가. Did he make? 예.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뭐 그로우가 커피가 자라요, 자라져요. 이제 안 썼네. 오케이. 커피가 재배해요, 재배되어요. 재배되어요. 됐습니까? 그러고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grow를 넣어도 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grow가 자라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에 The Statue of Liberty 오래간만에 만났네요. The Statue of Liberty가 뭐였더라? 너 이게 뭐였더라? 예, 자유의 여신상이잖아 이거. 스태츄 조각상, 스태츄 조각상, 리버티 자유, 프리덤 리버티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됐습니까? 뭐 자유의 여신상에 양손에 뭐가 하나씩 있죠? 네. 한 손에 뭐가 있고, 책이 있고, 다른 손에는 횃불 있죠? 그렇죠? 머리는 빡빡머리죠? 그렇죠. 면류관을 쓰고 있죠. 맞습니까? 예, 크라운 같은 거 쓰고 있죠. 오케이. 어? 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안 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머리카락에 있냐고. 머리카락 있겠죠, 설마. 여신이. 그 다음에 스토어가 무슨 뜻도 있었더라? 상점 이란 뜻도 있고 저장하다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죠. 오케이. 그리고 런의 다양한 뜻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에 어울릴 만한 뜻이 뭔지. 그리고 런의 3단 변신 뭐죠? 런, 런, 런. 오케이. 그다음에 뭐볼거 없죠? 어려운 거 없고, 뭐 인벤트 할 거고. 매니 이어서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더라? 매니 Many years ago의 뜻이 뭔데? 여러 해 전에 아니야? 언제잖아. 이게 현재 완료랑 같이 못 쓰는 거. 무슨 시제랑 써야 되는 거. 단순 과거랑 써야 되는 거. 어? 다시 또 해야 되죠. 다 까먹었어요. 아니에요. 잠깐 스트레스. 그럴 수도 있죠. 자. 오케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피카소. 오케이. 그 다음에 introduce가 뭔 뜻이에요? introduce. 소개하다. 소개하다도 되고 도입하다도 됩니다. 다이어트 코크가 뭔지는 아시죠? 다이어트 콜라. 예. 제로칼로리. 그 다음에 폼이 뭐였더라? 폼. 시 시는 뭐였더라? 포에 아네 모르는 놈 찾아와라. 그다음에 아트 갤러리가 뭘까요? 아트 갤러리 미술관이죠 뭐. 그다음에 이 신발은 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무슨 시제일까요? 과거죠. 지금 보자. 지금 선생님이 요 표시하는 거는 능동태로 변환해야 되는 거예요. 능동태 변환해 보기. 그래서 뭐에다가 할 거냐? 4번에다가 하겠죠? 4번에는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네. 2번. 2번에 할까? 네. 오케이. 2번하고 하나만 더 할게. 몇번 할까? 5번. 5번?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C에 시 1번만 합시다.
근데 이 부정문도 해야 돼요. 부정문 의문문도. 이 문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능동태 바꾸는 건. 그다음에 얘들도 능동태. 이신발이 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언제 보내셨니? 언제 그 이메일이 보내셨니? 무슨 시제일 것 같아요? 과거인데.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능동태. 첫 번째 문장 능동태 했어요. 됐습니까? 아싸, 일곱시다. 안 넘었다. 나 딱밤 나한테 때리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너.